자, y는 x 곱이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거리가 최소인 점. 그래서 지금 이거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요 점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얘랑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함수를 미분한 y 프라임, 자, ex가 자, 이 친구의 기울기인 et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t, t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자, op,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랬으니까 그럼 0,0이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그럼 기울기는 이제 t가 되겠고 원점적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이 함수가 만나는 자, 이 tx-1이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tx는 1이 되고 tx는 1이 되고 tx는 1이 되고 x값이 얼마가 되더라? t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q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t분의 1이고 자, t분의 1을 x에 대입하면 y좌표가 1이 돼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점과 이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게이 문제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x좌표 차이 t 빼기 t분의 1의 제곱을 하고 자 y좌표 차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자 이게 이제 PQ인데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잘 할까라고 보니까 이 안쪽식이 t분의 1로 묶었을 때 뭐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묶어보면 그지? 전개를 하면 되지. 그럼 요거에 전체적으로 볼수 있겠고 그러면 t제곱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를 정리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t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루트 안에 뭐가 남게 되냐면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이렇게 남게 되겠다. 자 그냥 걔를 뭘로 나누냐면 1 빼기 t로 나누고 자 t가 1보다 지금 현재 분명히 작기 때문에 자이 안에 친구는 부호가 이제 t가 1보다 작으면 뭐 0.9 정도로 생각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를 달고 t제곱 마이너스 나오고 자 밑에는 마이너스 t 빼기 1이 되고 루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분의 대주시면 자 t 플러스 1자 루트에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자 마지막에 t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2루트 2가 답이 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3번이네.